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최하 1000% 이상 오를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는 제14탄입니다. 제14탄.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받을 때 지불해 줬던 그 회비는요. 다음 달서부터 다음 달 25일날이 저희 카페에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방장 붉은태양 차관성이가 지불해 드리는 사회 환원금 50%를 배당받는 날은요, 매달 25%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종목 추천받은 금액이 500만 원, 그리고 사회 환원금 50% 배당금 포함해서 합이 750만 원, 매달 25일날 지불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법인입니다. 지금 법인인데 매달 6%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우, 속이 좀 쓰린데요. 제가 요새 위궤양을 좀 심하게 앓는 것 같아서 방송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또 속이 좀 쓰라립니다. 자, 잠시 참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받는 자격 요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비용 500만 원 제가 전부 다다 환원으로 사회 환원금으로 내드리고요. 여기에다가 보너스로 50%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해서 지불을 해 드리는데, 25일 날 여러분들이 지불을 받으시는 이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인 사람들한테 SNS로 홍보를 한그 근거 자료를 카페에다가 올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약속만 지키면 저는 추천 비용도 전부 다 환원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250만 원까지 여러분들한테 책정을 해서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곧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뭐 반대매매 나가서 전뭐 주식이 깡통되고 이런 사람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작은 신라 같은 그 희망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14탄으로 추천드리는 종목도요, 제가 원하는 금액대까지 빠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금처럼만 튼튼하다면, 이 회사 또한 1000%의 수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세상이 야바이 시장입니다. 야바이 시장이에요. 이 금융시장은 너를 속이고 쟤를 속여야,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시장이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에 논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경영학, 그 다음에 경제 이론, 뭐 이런 것을 인문학적으로 녹여낸 겁니다. 누가? 유대인 애들이, 월가 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경제학 이론. 기업의 가치는,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거를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경영학으로 가르치고. 사기꾼 시장이라니까, 이 시장이. 그러면 경영 논리를 만들어 놓은, 이 금융시장의 논리를 만들어 놓은 놈들, 그 놈들이 이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불문율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다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가 터지는 겁니다. 이 시장이 그만큼 사기꾼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돈 주고 사면 이 시장이, 이 주식시장에서 누가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눈탱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걸 알면, 이 시장에서 그 논리를 알면, 그 말도 안 되는 인문학으로 풀어낸 경영 논리를 여러분들이 그 허구성을 알게 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칙을 역이용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불을 누리는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돈 많은 놈들이 이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금융계의 큰손들이 뭉쳐져 있는 월가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논리를 갖다가 세상에 그 논리를 다 꿰뚫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자가 동영상이 올라오니까 지금 뭐 오늘도 문자를 지금 수십 개를 받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서울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아까 이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하지 말라. 그냥 카페에서 글 쓰고서 나한테 눈도장부터 먼저 찍어라 그러는데도 말안 들어. 성질이 급해서 돈은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뵙겠다. 제가 식사 살 테니까, 소주 한잔살 테니까 무조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가 지금 오늘도 지금 18건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 저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제가 아무나 막 만납니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 또한 1000%짜리가 터지게 될 것인데요. 자,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보십시오. 좀 빨리빨리 아무리 빨리 해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이 넘어요. 이게 20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초당선부터 지금 잡소리를 해서 벌써 한 5분 작살났네. 아, 참. 5분이 뭐야? 벌써 8분인가? 아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똑같은 동영상에, 아, 이거, 아, 참.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지. 자, 국민기업 관성은,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 꿈의 기업을 추구합니다. 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가? 이 근거 자료는요,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3년 동안 급락을 했고요. 좋은 종목이, 돈이 되는 종목이 3년 동안 급락을 한 거죠. 자, 급락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500개 종목을 골라서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똑같이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1000% 터질 때까지 시황 분석했던 그 자료가 여기 동영상으로 다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 가지고 보시면 제 실력이 얼마나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왜 1000%가 터지는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금융위기가 왜 터지는가? 저는 2월 26일 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월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고 있거든요. 자, 이날 종합주가가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급락을 할 때에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포스트를 보고, 야, 이거 얘네들 지금 하락장에다가 배팅하고 있는데, 이거 금융위기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이미 눈치를 깠습니다. 지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1선 깼어요. 깼다라고 제가 뭐 이날만 깼나? 수도 없이 깼지. 수도 없이 깼는데 저는 이날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S&P의 흐름을 보고 제가 잡아낸 겁니다. 야, 이거 이 새끼들 아무래도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뭐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 카페에다가 장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7시 5분인가 6분에 56분이네요. 이때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러니 카페에다가 댓글 빨리 적어라.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제 이야기대로, 제 생각대로, 제 예측대로 월가 애들은 지금 금융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죠. 자,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야바이 시장에 속아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이야기 논리는 절대 그게 아니올시다. 자, 현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얘네들은 파생 시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 그걸 제가 보고 눈치를 깐 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것 같다. 이상한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캐치를 2월 26일 날한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상장을 제가 하게 되면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총 1위의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재계 서열 1위를 탈환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꿈꾸겠다. 앞으로 몇년 후에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 상장사로 들어갈 때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끽해봐야 1, 20%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올리는 수익금이, 이 수익금이 상장사를 운영하게 될 때에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면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내가 탈환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매일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이라도 출자를 하시는 분은 나중에 시총 1위를 탈환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배당을 받게 되는, 지금도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지금 10분이 넘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3분이 넘어서 그냥 7분 안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금융위기를 견딜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현찰이 쌓여 있다. 이 회사의 잠재 자산이요, 4만 3천 원입니다. 4만 3천 원. 4만 3천 원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9,800원이에요. 만 원을 깼습니다. 그러면 잠재 자산 대비 4분지 1토막이 지금 현재 난 겁니다. 이 회사는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 잠재자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만 원을 깼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이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 최소한 4천 원. 아유, 뭐 4천 원만 빠지겠습니까? 지금 금융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만 원에, 지금 이제 만 원도 안 되는데, 만 원을 깼는데, 여기서 반토막만 떨어져도 5천 원인데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다 지금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반토막밖에 안 나?
뭐 앉아가지고 뭐 4,000원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1,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네요. 이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오면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반토막밖에 안 나. 지금 현재가가 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아무리 못 떨어져도 다소 토막은 나야 될거 아닙니까? 다소 토막 나면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도 앉아가지고 일곱 토막씩 나는데,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다소 토막밖에 안 나. 그러면 1,000원이지.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1,000원이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요. 아까 제 4만 5천 원 가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0% 아닙니까? 물론 1,000원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무조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다섯 토막은 무조건 나는 거예요. 아, 뭐 옛날에는 안 빠졌나, 그렇게. 그래서 이 종목은요, 무조건 다섯 토막은 기본으로 나눈 겁니다. 이건 기본 밥상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백반을 먹어도 앉아가지고 기본찬이 백반집은 5개는 되잖아. 그래서 이 종목, 다섯 토막은 최하 나는데, 거기에서 보너스로 두 토막만 더 나면, 그냥 뭐 뻔하잖아요. 10분지 1토막 나면 딱 1,000원이구만. 1,000원까지 빠지면 이거 4,000%짜리다. 이 종목 추천가 얼마 받을까요? 아,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들, 아까 전에는 제가 뭐한 몇천만 원을 받겠다, 서울에 강남에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몇천만 원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종목은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책정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1,000만 원에 추천 받으시고요. 500만 원 환원금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을 제가 4월 25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몇년 동안,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몇년 동안 주식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년 동안 사회 환원금을 매달 25일날 나눠 드릴 겁니다. 지불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 종목을 다음 주에 뭐 9천 몇백 원이니까, 종가가 9천 몇백 원에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놓고 제 얘기대로 이 종목이 2천 원까지 빠지는지, 다섯 토막은 뭐 그냥 무조건 이건 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2천 원까지 다섯 토막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되니까, 지켜보시면서 제 얘기대로 움직이게 되면, 아, 이 종목은 그냥 4,000%를 먹느냐, 2,000%를 먹느냐, 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사는 게 재밌고 힘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회 환원금도 50% 받으시고, 그리고 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몇년 동안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와서 내가 이 어려운, 내가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깨졌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라도 붉은 태양을 만나서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이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 확신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고, 이제부터 내가 툴툴 다 털어버리고, 노가다 현장에서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을 만들어 놨다면, 이 종목이 1,000% 치면 5억이 될 것이고, 4,000% 친다 그러면 20억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로 바뀌면, 저처럼 사회 환원금을 낼수 있게끔 자본금을 그때 가서 만들어 놓으시고, 국민기업의 주주로 가입을 하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갖고 싶었던 돈,
지겹도록 버시고 그 돈으로 저처럼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십시오. 천국행 열차 티켓. 저는 천국행 열차 티켓 땄습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는 따놨습니다. 더 좋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이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뭔가 꼬투리를, 뭔가 사회환원금을 지불할 수 있는 끈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추천 비용에 기본이 500만 원인데 최저가가 자 5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책정한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면 다 깡통 차요. 그러니까 이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750만 원을 제가 매달 지불을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무식하게 그냥 아무 때나 막 전화통화 하지 마시고요. 저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가지고 눈도장 찍으시면서 글 쓰고 그렇게 해서 자주 글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떡 하나를 줘도 더 줍니다. 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하고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겠습니까? 자, 인연을 돈독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자주 눈도장을 글로 쓰면 제가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떡이 하나가 더 날아가도 날아간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